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싸이어 두 번째로 임영웅 내년 5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예정 플러스 수익. 가수 임영웅이 내년 5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솔로 가수 중에서는 싸이에 이어 두 번째로 콘서트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싸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23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KSBO 동에서 2023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인스턴트 메시징으로 난 임 히어로 서울 마지막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가수 임영웅은 내년 콘서트 계획을 깜짝 발표해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임영웅은 내년 단독 콘서트 개최 소식을 전했는데 2024년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로써 임영웅은 내년에 상암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에 임영웅은 꿈만 같은 곳에서 함께하게 됐다. 영상을 처음 보고 벅차오르고 기절할 것 같더라.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영웅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싸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스타인 싸이는 지난 2013년에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당시 싸이는 곡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나 공연장을 꽉 채웠습니다. 하지만 임영웅 역시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가수로 지목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4월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과 대구 FC의 K리그 경기가 열렸고 임영웅은 시축에 나섰습니다. 당시 임영웅이 시축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예매 전날부터 25,000여석이 3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시축만으로도 매진을 이뤄내는 임영웅이었습니다. 팬들은 축구 팬들을 위해 자유석, 원정석을 남겨놓는 등 성숙한 문화를 보여줬고, 임영웅을 보기 위한 암표가 기승하는 등 남다른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가수로 거듭나기까지. 한편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인 임영웅은 오랜 무명 시절을 겪고 국민 트로트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임영웅은 얼마 전 출연한 한 방송에서 무명 시절 생계를 위해 군고구마 장사를 했다고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2023년 10월 8일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아시안게임으로 3주간 연기됐던 스페셜 먹 임영웅 편이 이어 방송됐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 한달 수입이 30만 원이었다며 음식점 서빙부터 공장, 마트, 편의점 등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는데 정작 수입은 0원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군고구마가 잘 팔렸는데 제가 맛이 있어서 먹고 하다 보니 수익이 없었다고 말해 웃음. 힘들었던 무명 시절을 지나 현재 대세타가 된 임영웅은 언제 가장 성공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식당에 갔을 때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점에 가면 시킨 음식보다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온다. 어느 정도냐면 김치찌개 하나 시켰는데 메뉴판 메뉴가 거의 다 서비스로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하시냐고 물으니 사장님이 전 재산도 줄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자 토니 어머니 또한 나도 내전 재산 다줄수 있다고 덧붙여 임영웅 찐팬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임영웅의 수익 수준은? 또 임영웅의 수익은 연예계에서 최고로 개인으로 봤을 때 유재석과 방탄소년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방송된 엠넷 예능 TMI 뉴스쇼 방송에서 임영웅을 2022년 상반기 탑티어급 매출을 올린 스타 1위로 뽑으며 2022년 상반기에만 약 37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2년 5월부터 시작한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의 평균 가격은 약 13만 5,600원으로 고향,
창원, 광주 등 이명웅이 3회의 콘서트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약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커피 머신, 의류, 건강기능식품 등 폭발적으로 광고를 찍은 이명웅의 광고 모델료 수익은 대략 80억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 모델료의 경우 세금이 높아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4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한 연예부 기자는 요즘 업계에서 이명웅의 출연료는 부르는 게 갑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명웅의 현재 가치는 1000억 원은 기본으로 넘어간다고 본다. 콘서트 매출만 305억 원이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매출을 7명으로 나눠야 하지 않나. 개인 수익을 비교했을 때 이명웅이 방탄소년단을 이긴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명웅의 공연, 광고, 음반 수익만 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의 개인 채널과 음원 수익 또한 어마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의 개인 채널은 전체 조회수만 25개를 넘겼고 1000만 뷰 영상만 60여 개 이상입니다. 실제로 탁월한 입담과 감미로운 노래로 예능에서도 인정받는 이명웅은 업계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유재석보다도 높은 출연료를 제시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명웅은 실제로 지상파 방송 출연료로 회당 1000만 물결 1500만 원, 종편 케이블에선 회당 2000만 물결 25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53인 정산 요청 기나 수천만 원 받았단 소식에 내용 증명 보내. 5050 멤버 기나가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첫 정산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뒤 나머지 멤버 3인의 근황에 대한 이목이 주목됐다. 그러던 총 소송 중인 3인이 어트랙트의 정산과 관련해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이진호 연예 대통령에는 기나 정산 이외 50 멤버 3인이 벌인 일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영상에서 이진호는 기나 정산 금액은 대외비다. 업트랙트뿐만 아니라 어떤 소속사도 마찬가지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낸 결과 정산금이 수천만 원 수준이라는 것까지 확인했다. 기나의 정산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한 것은 큐피드 음원 수익만으로 멤버들의 직접비 30억 원은 모두 상환이 됐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광고 등을 촬영했으면 수익이 더 컸을 거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1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을 거다. 최소한의 금액이 3물결 4억. 이는 완전 상위 클래스 멤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50/50가 얼마나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던 멤버 3인이 어트랙트를 향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진호에 따르면 내용 증명의 첫째는 어트랙트의 과실 지적, 두 번째는 우리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위약금, 위약벌 남아있다. 승차는 기나? 그는 과실을 어트랙트 측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며 권리가 있으니 우리에게도 정산을 해달라는 의미다. 수익의 주체가 멤버 3인에게도 있다는 말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진호는 멤버들에게도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멤버들의 이탈로 인해 어트랙트가 얼마나 손해를 봤나. 이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호는 그룹을 이탈한 멤버 3인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심스레 전했다. 그 이유는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문제로 위약금과 위약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전 멤버 3인이 어트랙트의 음원 수익이 30억이 넘어가면 자신들이 정산을 받을 수 없는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기나에게 수천만 원을 정산해 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논리도 깨졌다고 전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계약 해지된 삼리는 정산으로 받을 금액보다 위약금과 위약벌이 더 큰 상황이다. 물론 나가지 않았으면 당연히 정산해줘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민형사 재판으로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는 정산해줄 수 없다는 게 어트랙트의 입장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내용이 업로드된 뒤 누리꾼들은 상상되임에 이어 자신들의 권리만을 찾으려고 한다. 키나 복고의한 건 신의 한 수였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등 멤버 3인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